눈치 보지 말고 배부르게만 먹어다오. 포항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선한 영향력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동급식카드를 가진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, 무료 강의를 하는 컴퓨터 학원 등 포항에는 현재 7곳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있습니다.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장원철 씨는 어느 날 TV를 보던 중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제때 밥을 먹지 못해 굶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 선한 영향력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다져준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